뷔비의 일기. 두류 오빠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엄마랑 같이 삼국지를 보던 어느 날 저녁,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두류야, 오빠 어딨어? 두류 오빠? 두류 오빠? 좀 전까지 있었는데.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없는데? 오빠 어딨지? 그렇다면 소파 밑에 있는 게 분명하다. 이상하네. 여기 있지? 당장 나와. 그랬어? 저기 없어? 저기? 이상하다. 여기가 분명한데. 혼자 몰래 밥만 먹고 있나? 아니면 방에서 낮잠 자고 있나? 아닌데, 개구리 사냥 나갔나? 오빠 없으면 심심한데. 두비야, 그렇게 믿고 숨기고 뭐해? 오빠 어디 갔어? 오빠 찾아야지. 분명 여기 있을 텐데. 엄마 잠시만. 진지하게 탐색 중이야. 누구야? 오빠 어디 있어? 엄마 왜 웃었어? 오빠 어디 있는지 알지? 응? 소파 밑에 쳐들어 가기 전에 나와, 오빠. 갔어, 어떡해. 여기 진짜 없어? 아, 나 직접 잡으러 가야겠네. 엄마 딱 기다려. 오빠 잡아올게. 오빠 잡히면 진짜 뒤진다. 나와. 나오라고. 이쪽 구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쪽이다. 원래 소파 밑에 없어. 뭐지? 이 상황 뭐지? 엄마, 비상사태야. 됐어. 오빠가 진짜 없어. 이상하네. 응? 오빠, 과추단 거 아니야? 어디 갔어? 놀랬잖아. 뭐래? 갑자기 왜 친한 척이야? 오빠 이불 속에 있었지. 찾았어? 가출한지 알고 깜짝 놀랬잖아. 찾았어. 어디 갔네. 오빠 얼른 나와. 나랑 놀자. 나 자는 동안 뭔 일 있었어, 엄마? 나 겁나 심심했다고. 아니, 나 시끄럽겠잖아. 응, 더 잘까 해, 엄마. 두루 잘 됐어요. 아직 잠 덜 깼두루. 나랑 놀자. 싫어. 많이 안 나와. 짖고 싶냐? 아싸, 개구리 삑삑이 스틸. 왜 기껏 찾아놓고 싸워? 음식이더라. 이리 와, 두비 이리 와. 아, 나 오빠 괜히 찾았어, 씨.